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 태백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이렇게 나왔는데, 자, 이쪽에 그 옛날 집이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둘러보고. 자, 강가에 돌도 돌도 아주 이렇게 많을 수가 있겠습니까, 여러분? 자, 혹시 이쁜 돌이 좀 있나? 네, 나온 김에 한번 이렇게 둘러보는데, 수천 수억 개의 돌들이 아주 이렇게 돌도 좋고 멋도 좋고. 그렇지만 날씨가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. 후덥덥. 자, 이쁜 돌이 혹시 있을까요? 없을까요? 말 그대로 돌천지네, 돌천지. 이렇게 많은 돌들 중에 예쁜 돌은 정말 안 보이네. 빨간 돌, 시커먼 돌, 전주대. 태백은 비교적 선선한데, 이 동네는 상당히 날씨가 아주 덥네. 우와. 기다리리. 저쪽에는 강물이 후비쳐 후비구비 흘러가는구나. 후비구비 흘러가는. 자, 강가에 이러고 다니는 게 꼭 뭐 돌을 주워서 돌을 줍기 위해서 다닌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, 여러분? 집에서 별달리 뭐 특별한 일도 없고 경치도 보면서 돌도 한번 이쁜 게 있나. 아, 이렇게 좀 마음의 여유를 좀 이렇게 가지고. 저도 매일매일이 고달프고 힘든 그런 그 하루하루지만, 여기도 누군가가 자기 딴에는 멋있다 생각하고 요리 보고 조리 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.
세월이 갔네, 세월이 갔네. 이것도 누군가가 한번 탐탁을 했던 것 같은데.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전부가 아주 예쁜 돌 같은데, 돌에 대해서 뭘 알아야지 연장을 하지. 옛말에 연장도 뭘 알아야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, 제 눈에는 전부가 그 돌이 그 돌 같고. 가슴이 바람 나게 비춰줄 때. 아, 이건 또 무늬가 희한하네. 아주 무늬가 희한해. 새까맣게 말이지. 나는 옛날에 그 좋은 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참 이해가 안 갔는데,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자연도 즐기고 또 우리가 일상에 찌들고 삶에 지친 심신을 이렇게 좀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도 좀 쉬어가면서 해야 되니까 여러분, 그와 같이 돌을, 좋은 돌을 구경하네 어쩌네 이러면서 한번 아무 생각 없이 구름이 마치 흘러가는 듯한 높은 산에 흰 구름이 뭉게뭉게 흘러가고, 수천 수억의 돌들이
강물아 흘러 흘러 넓은 바다 부르듯이 바다로